안녕하세요. 그동안 초저녁에 달만큼 밝게 보이던 금성은 어디 갔을까요? 최근에는 서쪽 하늘을 밝게 보이던 금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초저녁에 밝게 볼수 있었던 금성은 동방 최대의 각에 해당한 데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고 대략 3시간 정도 아주 밝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최대의 각이었던 1월 말을 정점으로 해서 금성은 점점 지구 쪽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성의 크기는 점점 더 크게 보이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면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빛을 받는 밝은 영역은 줄어들지만 지구 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밝은 금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성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성이 초저녁에 지평선 아래로 져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는 금성이 내합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즉, 내합을 통과한다는 것은 태양 금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의 뒷면에 태양빛이 들이우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관측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마치 금음달을 우리가 볼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성은 이제는 서방 최대위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태양의 서쪽 편에 위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초저녁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 뜨기 전에 잠깐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금성은 새벽에 뜨는 새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동안은 초저녁에 뜨는 개밥바라기였었죠. 그래서 새별이 되면 해 뜨기 전에 잠깐 볼 수가 있고 좀더 시간이 지나서 동방 최대위각과 마찬가지로 서방 최대위각 위치에 해당되면 또 금성이 새벽에 아주 밝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시간 역시 해 뜨기 전 3시간 정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녘에 밝은 금성을 본 기억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방 최대위각 부근을 흘러가고 있을 때의 금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금성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는데 대신 우리는 밤하늘에 금성을 대신하는 목성과 화성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금성만큼 밝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늘에서 밝게 관측될 목성을 대신 우리는 관측을 하면 됩니다. 행성을 주로 관측하는 이유는 밝고 특별한 모양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성 이외의 별은 아무리 확대해도 그냥 점상으로 밝은 빗덩어리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행성들은 표면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대기의 모습, 그리고 토성 같은 경우는 고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과는 다르게 망원경으로 관측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성을 볼수 없지만, 그런데 금성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금성의 모습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단지 금성을 관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성이 달처럼 위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금성의 대기나 표면의 모습을 볼수 없기 때문에 행성 중에서 썩 관측을 많이 하는 그런 행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목성이나 토성, 화성 등은 그 구조가 볼 때마다 달라지는데 토성은 이미 졌습니다. 토성도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상태고 남아있는 게 목성과 화성이 있는데 목성은 대기, 표면의 대기 구조를 볼수 있어서 구조가 뚜렷하고 화성은 대기는 희박해서 대기가 보이지 않지만 화성의 표면의 모습을 그나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행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는 목성 또는 화성을 관측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한참 더 기다려서 서방 최대위각일 때 다시 관측하고 그리고 촬영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